갈라놓고 싶지 않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세요. 우리 영주포 갑을 방문해 주신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다시 한번 뜨거운 환영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우리 이재명 대표님의 격려의 말씀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면서 보니까 열기가 너무 넘치고 투지가 아주 솟아나는 것 같아서 그냥 가만둬도 잘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최현일 후보 워낙 영등포 구정도 아주 잘 하셨죠? 예! 사실 저희가 단수로 추천을 안 해도 경선에도 너끈하게 원래 이기는 건데 맞습니까? 그 이상한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핑계를 대고 나가시는 바람에 좀 싱거워지긴 했습니다. 원래 장수는 전쟁에서 이겨야 장수죠? 예! 원래 이기는 거였어요, 그죠? 네. 앞으로 더 큰 전쟁이 남아있는데, 더 큰 산을 넘어야 되는데, 반드시 함께 넘어주시고, 이겨주시기 바랍니다. 자신 있죠? 예! 제가 여러분들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등포 을 뿐만 아니라 영등포, 서울, 수도권 선거 정말 중요하죠? 네! 이 수도권 선거 그리고 대한민국 이번 총선의 승리의 선봉장이 될 최현일 후보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은 믿어도 되겠습니까? 네! 여러분이 잘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 최현일 후보야 뭐 네. 워낙 잘나기도 하셨고 실력도 출중하시고 그리고 선거도 아주 잘 치르시고 우리 국민들한테 인기도 많지 않습니까? 예! 아주 잘 해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모님이 내조 잘합니다. 아. 아, 저도 성남시장, 네, 그 다음 경기도지사를 거쳐서 이기러 왔는데, 이 행정을 잘하는 분들이 정치도 역시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이, 지금 상대 후보로 오늘 김영주 네. 후보가 확정이 됐다고 하더군요. 네, 오히려 잘 된 것 같아요. 네. 네. 정말로 자웅을 겨뤄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아, 그러나 길고 짧은 건 대봐야 알겠지만 저는 이미 승부는 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까? 아, 평가 제도를 두고 말들이 꽤 많은데 탈당하시고 전 상대 정당으로까지 가시는 것은 도저히 납득이 안 돼요. 상대 정당으로 가셔서 하시는 말씀도 들어보니까, 아, 우리 당, 우리 당원 또는 우리 당이 공천해서 정말 국회 부의장까지 하신 분의 말씀이 맞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참으로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은 시스템에 의해서 공천하고 있습니다. 그 시스템은 이미 1년 전에 만들어져 있고 평가도 이미 1년 전에 돼 있는 것 아닙니까? 맞습니다. 몇 달 전에 작년에 이미 11월에 돼 있습니다. 그 결과 중에 평가 내용 중에서도 보면 이미 정해진 기준이 명확하게 있단 말이에요. 그것도 사람 마음대로 나 좋으니까 많이 점수 많이 주고 싫으니까 적게 주고 할 수 있는 항목도 아니고 소위 공직자 윤리 항목 중에 5대 비리에 해당되면 50점을 감점하게 돼 있어서 안타깝게도 거기에 해당된다는 판단 때문에 50점이 감점이 되면서 결국은 공직자 윤리 점수가 0점이 됐다. 누가 일부러 주고 싶어서 준 거 아닙니다. 시스템은 우리가 합의한 시스템 자체는 받아들여야 된다. 그러지 않은 못한 점에 대해서 참으로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뭐 그런 점들을 포함해서 과연 영등포을 지역에 우리 국민들 영등포 갑 지역에 우리 국민들을 대표해서 이 나라의 살림을 책임질 만한 역량과 그리고 자질이 있는 분이 누군가를 우리 영등포 국민들께서 선택해 주실 겁니다. 그리고 최현일 후보가 선택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는데 동의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어제도 그 박상은 후보 사무실에서 말씀드렸는데 우리의 고모님들 많이 계신데 이거 유명한 얘기 잘 아시죠? 사무실에는 표가 없다. 사무실에는 이미 표를 정한 사람만 와요. 그렇죠? 내가 찍을까 말까 가서 만나보고 판단해야지 하고 사무실에 오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표는 현장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지금은 이렇게 사무실에 많이 모여 계시지만 이제 지금 다음 순간부터는 현장 속에서 우리 국민 한 분 한 분을 설득하고 또 한 표 한 표를 얻기 위해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총력을 다해 주실 걸로 믿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겠죠? 네! 그리고 표는 남지도 않고 부족하지도 않다. 언제나 세 표가 부족하다. 두 표만으로는 안 된다. 세 표를 모아야 이긴다. 이런 생각으로 세 표를 모아주십시오. 왜 세 표냐? 물세표 생각하시는 분 계실 텐데 그거 아니고 두 표 하면 우리 가족만 설득해가지고 우리만 잘 찍으면 되지 뭐. 이럴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가족을 빼고 당연한 두 표 빼고 이웃을 설득해서 한 표는 더 얻겠다. 이 마음으로 선거운동에 임해 주십시오. 네. 네. 주십시오. 자, 이제 빨리 정리하고 없는 표 구하려고 이 안에 모여 있을 게 아니고 있는 표를 구하기 위해서 밖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축하드리고 네, 감사합니다. 반드시 이겨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우리 이재명 대표님께 감사의 박수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 아마 저희가 여론 수렴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아, 구호를 한번 해보는데 구호를 해보죠. 뭘 하냐면 어떤 게 낫냐를 한번 판단을 해보죠. 우리끼리. 자, 심판하면 바뀝니다. 네? 심판해야 바뀝니다. 두 가지를 다 해보겠습니다. 제가 심판해야 하면 바뀝니다. 한번 해보죠.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심판해야 바뀝니다. 자, 이거 말고 또 하나 더 보겠습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심판하면 바뀝니다. 어떤 게 낫습니까? 바뀐다가 낫습니다. 바뀐다가 낫습니다. 영등포는 쓰레기통이 아니다. 대표님 소용 넘지로 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도 연구해 주시고요. 자, 고맙습니다. 네. 우리 최현일 예비 후보께서 담례의 말씀 간단히.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바쁘시는 와중에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우리 손님, 우리 당 대표이시고 우리 윤석열 정권, 검찰 정권에 맞서서 혼신의 열정으로 싸우고 계신 당 대표님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윤석열 정권 2년 동안 너무 힘들었잖아요. 민생도 민주주의도 외교안보도 모든 게 엉망입니다. 이번 총선은 정권 심판입니다.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그리고 저 최현일과 함께 영동포구가 영동포구갑이 반드시 승리하는데 견인차가 되겠습니다. 또 하나 있습니다. 배신의 정치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이 지역에서 사선을 하고 부의장을 하고 또 장관까지 하신 분이 어느 날 갑자기 2주일 만에 다른 당을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 공천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의 이름으로 당원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반드시 응징하겠습니다. 이번 총선 반드시 영등포 갑이 서울 수도권 승리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와 함께
정권 교체, 예, 교두보가 될 수 있도록 혼신을 다해서 열심히 뛰겠습니다. 조금만 더 참고 기다리세요. 꼭 되실 거예요. 다음은 네, 대표님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장 속으로 달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뜨거운 박수.